왕의 귀환. 1592년 4월 30일 일본의 거친 공세 앞에 조선 최고의 두 무장이 대패를 당하고 수도 한양마저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조선의 왕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과감히 파천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5월 3일 일본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버려진 한양에 무혈 입성하는데요. 하지만 약 1년여가 지난 93년 4월 일본군은 명나라와의 협상하에 한양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퇴각합니다. 그러나 선조는 어째서인지 곧장 한양으로 복귀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10월이 되어서야 한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한양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류성룡은 진비록에서 당시 한양의 참담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장한 사내들은 도적이 되어 약탈을 일삼았고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은 거의 다 죽어가는 판국이었다. 백성들이 몹시 굶주려서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은 길가에 쓰러져 있었으며 심지어 가족끼리도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식인에 대한 얘기는 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굶주린 백성들이 심지어 인육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가에 놓인 시체엔 살점 하나 없이 뼈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심지어는 산 사람을 죽여서 내장과 골수를 파먹는 자들까지 있다 하옵니다. 왕권 강화. 이처럼 전쟁과 기근, 역병으로 인해 백성들은 극한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조에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왕권이 무너졌다는 건데요. 한양을 포기한 것까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적에게 사로잡혔을 테니까요. 하지만 선조는 왕위까지 내던지며 명나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상소까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평시라면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면치 못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전쟁의 양상이 바뀌자 선조도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계속 조선에 남아있기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땅에 떨어져 버린 왕권을 어떻게 되찾느냐였습니다. 선조가 꺼낸 비장의 카드는 바로 선위파동이었는데요. 나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이니 이만 세자에게 선위하고 물러나고자 하오. 하지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당시는 왕조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왕이 스스로 물러나겠다 해도 신화된 자로서의 도리상 말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나중에 말이라도 바꾸면 이때 선위에 동의했던 자들은 그대로 영모 취급을 받게 되니 말이죠. 어차피 진짜 물려줄 생각이면 신하들의 반대에도 기어코 물려줄 테니 관료들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나서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전하? 전하의 선종으로 인해 외적을 소탕하고 이제 국토가 회복되고 있사온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형들이 그리 원한다면 어쩔 수 없구려. 선조는 심심할 때마다 선위 카드를 꺼내며 관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선위 파동을 한 번 할 때마다 왕권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선조는 수십 번이나 선위 파동을 일으켜 왕권을 회복해 나가는데요. 문제는 한 번 선위 파동이 일어나며 관료들은 모든 일을 멈추고 대궐 앞에 엎드려 양위를 거둬달라고 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이나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인가요? 궐밖엔 백성들이 굶어 죽어나가고 온 나라의 관리체계가 망가져 있는데 왕이란 놈이 선위파동이나 일으키고 있으니 이게 할 짓인가요? 게다가 전쟁이 딱 끝나니까 선조는 그 뒤로 선위의 선자도 꺼내지 않고 오히려 세자를 홀대하며 내칠 궁리나 합니다. 선조에겐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게 전란에 휩싸인 제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죠. 의병 견제. 선조의 이기주의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납니다. 전쟁이 멈추자 조정에선 전국의 군인 수를 조사했는데 총 17만에 달하는 병사가 집계됩니다. 물론 의병과 수군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군사를 모았으니 조선은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겠죠. 특히 선조는 강화를 입에 올린 자는 목을 베 효수하겠다고까지 하면서
복수를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명나라가 막아서 복수를 할 수도 없었어요. 게다가 애초에 지금 조선은 전쟁을 감당할 처지가 못 됩니다. 앞에 백성들 상태 보셨죠? 그걸 봤으면 빨리 이 군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농사 짓고 집 짓고 먹고 살게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와중에도 복수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어차피 조선은 그 많은 상비군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어요. 이미 나라가 거덜났거든요. 그러니 결국 대부분의 군사는 재건 사업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정유재란이 발발할 때쯤엔 조선군 숫자가 3만 5천 정도로 줄게 됩니다. 한편 조선군이 저렇게 많이 줄어든 데는 의병이 대부분 해체됐기 때문도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장에 뛰어들어 결국 나라를 지켜냈는데요. 그런데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이걸 악용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94년 평택에서 송유진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역모는 실패하고 주모자들은 국문장으로 잡혀왔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문초하던 중 이산겸이란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이산겸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했던 자인데 그는 토정 이지암의 손자였기에 많은 의병들이 더러 그의 밑으로 모였는데요. 이산겸이 잡혀와 국문을 당하자 대신들은 선조를 말립니다. 이 사건은 단서가 극히 적어 다루기가 어렵사옵니다. 하지만 선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송유진이 이미 역적의 수괴인데 그 위에 다른 누가 있겠는가? 단지 이상겸의 이름을 빌려 세력을 끌어모으려 한 거겠지. 허나 역적의 입에서 이름이 나온 이상 산겸을 살려둘 순 없다. 아니 별 증거도 없는 데다가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단지 이름이 나왔단 이유만으로 살려둘 수 없다니. 이상겸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결국 그는 고된 문초를 못 느끼고 죽고 맙니다. 1596년엔 이몽학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선조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관군을 출동시키면서 의병장 김덕령에게도 관군을 도우라 명했는데요. 물론 김덕령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긴 했어요. 바로 움직이지 않고 시간을 지체했거든요. 그래도 늦게나마 출발을 하긴 해요. 그런데 김덕령이 도착하기도 전에 난이 진압돼버리는 바람에 김덕령은 하는 수 없이 군을 돌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반란의 주모자를 문초하는 과정에 김덕령이 연루돼 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자 김덕령을 잡아와 문초를 가하기 시작하는 선조. 김덕령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선조는 그에게 6차례나 고문을 가한 끝에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선조는 자꾸만 의병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의병장을 죽이려 했으며 의병을 해산시키거나 관군에 편입시키려 했죠. 심지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의병들에겐 별다른 포상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요. 왜냐면 선조는 혹여나 이들이 반란군으로 돌변할까봐 늘 걱정했거든요. 이건 기축옥사 때 이미 한번 봤던 선조의 특기이기도 해요. 뭔가 세력이 구축되는 것 같으면 단칼에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의병들 입장에선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해놨더니 역모죄를 씌워서 죽이는 판국이니 아주 치가 떨렸겠죠. 결국 휴전 기간 동안 수많은 의병이 해체되고 그 여파로 정유재란 땐 의병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조는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도 견제하는데 이에 대해선 백의종군 편에서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왕이 귀환했으나 왕은 백성을 살피긴커녕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병권을 쥔 자들을 견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재건 사업은 계속 뒤로 미뤄지고 백성들의 삶은 계속 고단하기만 했죠. 얼레빗과 참빗. 백성의 삶을 고단하게 한 건 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명나라로부터 왔는데요. 선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의파동을 일으키는 한편 조선군의 업적을 저평가하고 명군의 역할을 높이려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조선이 살아난 건 조선군이나 의병 덕분이 아니라 명나라 덕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야 명군을 데려온 자신이 곧 조선을 구한 영웅이 되니까 말이죠. 내가 의주까지 간 게 도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한 일이다 이 말이야 라고 포장하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국군은 자꾸 해산시키고 명군을 끌어들여 국방을 명군에게 맡기려 했는데요. 문제는 이때 들어온 명군이 일본군 못지않게 횡포를 부렸단 겁니다. 사실 일본군은 마구잡이로 백성을 수탈하진 않았어요. 처음엔 자기 백성이 될 거라 생각해 약탈을 자제하려 했고 나중엔 지들도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식량 구하려고 약탈을 했죠. 그런데 명군은 달랐습니다. 아예 대놓고 수탈을 했어요. 사실 이때까지 명군이 치른 전투는 평양성 전투 두 번, 백제관 전투 한 번, 이 세 번이 다인데 심지어 1승 2패죠. 근데 싸움은 안 하고 죽치고 앉아서는 군량이나 축내고 행패나 부리다니 그 고통은 전부 백성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선 왜군은 얼레빗이고 명군은 참빗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아, 그리고 끝나기 전에 잠깐 사설을 덧붙이자면 이게 보통 임진왜란에 대해 설명할 때 그리고 명군에 대해 설명할 때 얼레빗, 참빗 하면서 명군이 싸움은 안 하고 수탈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나라를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논란이 일지 않기 위해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저는 명나라의 도움이 상당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선 임진왜란이 끝나고 외전편에서 명나라의 역할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볼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